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허브 들어가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장바구니에는 좀 담아놨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결제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부 입력하고,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오일에 좀 꽂혀가지고, 샐러드를, 1일 1샐러드를 하고 있는 바람에, 오일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올리브오일 검색을 하셔서 저는 이미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 바로 아래 보이는 주황색 장바구니 담기 누르셔도 되고 저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장바구니 담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확인하시고 장바구니 담았죠? 그럼 장바구니로 들어가시면은 내가 골라놓은 제품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실 때는 US 달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60달러 이상일 때 우리가 밸류 코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달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제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US 달러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달러로 바꾼 후에 장바구니 한번 최종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할인 코드 입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할인 코드 입력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6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밸류 60 코드를 입력을 할 거고요. 80달러 이상이신 분들은 밸류 80,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밸류 60 코드 입력을 하고 추천 코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천 코드를 입력해 봤자 걔는 5% 할인이라서 가장 큰 할인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방 추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5% 할인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 가장 할인폭이 큰 밸류 60 코드가 적용이 됐고요. 저는 배송은 항상 우체국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이제 선택을 하고 배송비 무료인 거 확인하시고요. 배송비는 항상 20달러 이상이면 무료거든요.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주소지 입력은 해놨는데 회사로 받으려고 할때 이제 다른 배송지를 추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정이나 제거하기 하지 않고 새 배송지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글로 주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이허브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트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입력을 하셔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편번호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지난번 제그 주소 등록 방법 입력하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 주시면 처리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송지를 여러 개 추가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피로 시작하는 열쇠 자리.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방법 참고하셔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받으신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결제 카드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카드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비자 카드나 뭐 유니온 카드 이런 거 여기 써져 있는 카드들은 아마 다 해당이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실험해 본 결과 마크 표시가 있는 카드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만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잔액 부족으로 결제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용카드로 가지고 계신 카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 이름에는 카드에 적혀 있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셔서 배송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택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종 점검하는 화면이 송출이 돼요. 그래서 확인 후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구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매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문 내역 보기 눌러 보시면은 방금 주문한 내역에 대해서 또는 과거 나의 주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혹시 주문을 수정하실 일이 생기시다면은 배송 전 단계까지 주문 수정이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송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문 취소, 상품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하는 방법 해볼게요. 저는 그냥 기타로 주문 취소해보고요. 사유는 적지 않고 주문 취소했더니 올바르게 주문 취소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허브는 서비스 면에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주문 내역 들어가 보시면 주문 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품을 받은 후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허브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